장학금 영수증하고 함께 이 저희 실습선 세계로호 있죠. 이거 배 모형 만들 수 있는 걸 보내주셨어요. 사실 이 기부금 영수증은 제가 3월 25일 날 이메일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우편으로도 받게 되었어요. 대학 다닐 때 좋은 기회로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. 모교를 졸업하신 선배님께서 후배들을 위해 만드신 장학기금이었는데 제가 그걸 받을 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. 너가 지금 받았던 선한 영향력을 나중에 너도 후배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 같아요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거의 1년 반 만에 저번 달, 그러니까 3월에 처음으로 첫 수익금을 받게 되었거든요. 총 742불이고요. 처음으로 받은 수익금이라서 더 의미 있게 사용을 하고 싶었고요. 그래서 그 돈에 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총 100만 원을 목포해양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였고요.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제가 만들고 업로드한 이 동영상에 여러분들께서 핵이사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과 공감을 해주신 덕분에 이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점을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고요. 특히 지난번에 에피소드 37번, 그리고 45번, 그리고 50번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. 거의 60만 명의 분들이 그 영상들을 시청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핵이사의 삶에 관심과 공감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. 그 관심과 사랑이 더해져서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잖아요. 이건 저 혼자 한 일이 아니고 정말 관심과 사랑을 더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또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. 여러분의 핵이사에 대한 관심과 공감, 그리고 끊임없는 응원에 정말 다시 한번더 감사를 드리고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All this world.